최근 제주 지역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관광객도 급증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새로 지으려던 음식 쓰레기 처리 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5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하루에 14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제주 북부 광역환경센터. 부족한 시설 탓에 동지역 쓰레기만 처리하고 읍면 지역에서 수거한 음식 쓰레기는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하루에 3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로 짓기로 하고 지난 2010년부터 부지 선정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시설 유치 의사를 밝힌 곳은 조천읍 북촌리. 지난해 구좌읍 동봉리가 새 쓰레기 소각과 매립장 시설로 결정되자 제주시는 이웃 마을인 북촌리에 음식물 처리 시설을 함께 건설해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촌리 마을 주민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결정 시한을 한달 넘긴 지금까지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냄새고 뭐 모든 게 당연히 그 그러면 뭐 냄새 나가면은 뭐 도저히 가격도 사람이 들어와서 살 사람도 안살거 아니요. 그럼 또 여기가 또 내려갈 거 아니요. 입지 선정에 낙관하던 제주시는 이 같은 사업 지연에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촌리에 13억 원을 들여 각종 사업을 지원해온 데다 동봉리 매립장 인접 지역에 입지 선정이 안 되면 환경부와의 국비 절충 등 절차 이행마저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경제성이 훨씬 더 나아지는 거죠. 당초 2018년에 완공하려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계속 지연될 경우 쓰레기 처리난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제주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